그래서 신녀는 추가 스디 숙제 오늘 안 들고 온거 가지고 오시고요. 선생님이 쪽지에 적어놨기 때문에 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야. 쪽지에 적어놨기 때문에 네가 숙제 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라고. 아니 거기 말고요. 선생님 메모장에 F22. 오케이, 문장 카드 5.1에 오 많이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What time is it? It's 5 o'clock. Welcome back. 그 밑에 그거 그러면. The house. The house. 9인데요. 그냥 8 아닌데요. 8 o'clock. 그것도 조금 뭔가 틀렸는데요. 오케이, 다음 문장. The bear eat 하면 안 되는데요. The bears eat. The bears eat. The bread 아닌데요. Some bread. Some bread. 뭐 한 시에? 그냥 one o'clock 아닌데요. At one. At one. At one o'clock. At 있어야 되는데요. At 있어야지 언제가 되는데요. 언제? 한 시에. At one. 다시 돌아가서 얘는. The bears leave.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eight. 누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뭐라고?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eight. 그다음. The bears eat some bread at one. Hey, 언제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t 있어야 돼. 그냥 무한만 하면 안 돼. 그럼 그 밑은 부엌 안으로.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그 소녀가 간다.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오케이, 그 곰들이 떠난다. Where's 무엇을? What? The house. 언제? 자, 여기에 선생님이 얘랑 얘를 이렇게 할... 왜 이렇게 했지? 여기 이해할 수 있나? 왜 이렇게 했지? 얘 무슨 뜻이야? 얘는 떠나다. 둘다 하다시죠, 둘 다. 오케이?
아이고, 뭐 이상하게 나왔네. 잠깐만요. 오케이, 둘 다 하다시죠. 둘 다 하다시. 지금가 둘 다 하다시인데, 근데 뭐 어쨌다고. 둘 다 하다시인데. 자, 가다가 뭐예요? 가다. 가다는 고고. 떠나다는 leave. 근데 얘는 왜 이런 게 붙어 있지? 얘는 이런 거 안 붙였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하다 쉬기 때문이라고? 이건 쉬고, 이건 뭐예요? 이런 거 학교에서 분명히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해줬어. 그렇게 들은 적 없다고. 옛날 선생님한테 3인칭 단수로 틀었지. 뭐? 뭐 어쨌든 들었어. 어? 풀잖아. 그래서 얘가 하다시를 뭐를 하는 사람이 뭐 he나 she나 it일 때는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이고. 설명하고 있는데 딴 데 고개가 돌아가죠. 어? 그러면 그 여자아이가 떠난다는 뭐겠어요? 그 여자아이가 떠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곰들이 빵을 먹죠. 1시쯤에. 그쵸? 그쵸. 그 곰들이 먹는다. 약간의 빵을. Some bread. 1시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할 게 누구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할 게, 노란색 형광펜 표시할 게 누구야? 와, 100점이다. 왜 썸이야? 아, 너 모르겠어. 너? 너한테 얘기하고 있어. 너 나, 너 제답이나 해. 다른 분 하든지 간에. 이거 골랐는 거 쓰라 그랬지. 왜 썸이야? 왜 썸, 왜 썸에다가 형광펜 칠하죠? 안돼. 빵점 맞으려고 열심히 풀고 있잖아. 여기에 누구한테 노란색 형광펜 칠했어? 이 문장에. 여기는 계속 라이브래. 그럼 여기서 뭐에 노란색 형광펜 칠하겠어? 빵점 빵점이 두 개나 있어. 왜? 왜 노란색 형광펜 칠할까? 응. 하나시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곰들이 약간의 빵을 1시에 먹는데 이번에는 그 소녀가 1시에 빵을 먹습니다를 만들어 볼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뭐? 뭐? The girl eats bread. 오케이, 선생님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어, 승민아 왜? 너는 그러면 주말에 나와야 되겠다. 오케이? 아, 주말이요? 어, 일요일날 나와 그러면. 일요일날? 어, 어, 아니면 오늘 늦게라도 오든지. 네, 그냥 일요일날 갈게요. 그럼 일요일날 5시에 와. 5시요? 어. 네. 새벽 5시에 하겠냐? 저요. 자, 어. 일요일날 못 가가지고 내일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이걸 가지고, 아, 이거 가지고 보자. 그 곰들이 빵을 먹지 않습니다. 해보자. 아, 뺏어 봐, 왜?
하나만 보고 영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해보라고. 지금은 곰들이 1시에 빵을 먹는다잖아. 근데 이거를 바꿔서 그 곰들이 1시에 빵을 먹지 않는다로 바꿔달라. 오케이. 얘 무슨 시지?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The bears don't eat some bread at 어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여자 아이가 1시에 빵을 먹지 않는다라고 바꿔봐. The girl 뭐? 이거 배웠지 학교에서? 기억 안 나요? 응? 기억 안 나?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뭐뭐 한다 뭐뭐 안 한다 배웠어 안 배웠어? 어? 배웠어? 오 기억나? 오. 알겠습니까? 그치 4학년 배웠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그 소녀가 침실 안으로 갑니다 뭐라고? Goings가 아니고요 Goes라고요 The girl goes 베드룸. 그럼 계속해서 그들이 약간의 피자와 스테이크를 먹어요.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약간의 생선과 치즈를 먹어요. 이쪽으로 그냥 좀 되는데. They eat some fish and cheese. 아, 수고했어. 오케이. 시험 다 쳤어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